자, 족대 낚시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 물고기 돌아다닌다. 야, 이제 족대 낚시도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런 물고기들 있으면 족대 낚시 하기가 힘들어요. 돌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돌에 있는 걸 찾기가 힘들죠. 자, 여기 돌 한번 해볼게요. 우차, 뭐가 있나? 오! 검정 민물 망둑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녀석들이네요.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간만에. 큰 돌. 흔들어 봐야죠. 자, 족대 잘 됐나? 확인하고. 아주 좋아요. 자, 너무 잘 흔들리는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 와, 큰 검정 민물 망둑이요. 와, 크다. 크네. 굉장히 큽니다. 오! 뭐야? 얼룩동살인가? 아니네. 아, 이것도 검정 민물 망둑이네요. 크다. 여기 개울 정도가 있는데, 물살이 조금 빠른 곳. 아, 이건 안 되겠지? 안 되고, 짜잔한 돌 이런 거.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견이랑, 배가사리 그리고 검정 민물 망둑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우와, 피라미드. 이건 이제 잡을 수가 없지 않나? 우와. 졸로 도망갔다. 촤! 됐다. 오오, 다 들어갔다. 오오. 야, 새끼들이? 피라미랑, 뭐였지 이름이? 까먹었다. 이 똥고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잘 흔들리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견이랑 피라미. 아, 이렇게 올라오셨구나. 좋다. 아니,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재밌네. 좋다, 이런 데가. 물이 맑은 데가 좋지. 뭐가 있을까요? 오! 검정 민물 망둑. 크다. 너가 여기 최상의 포식자구나. 이쪽으로 돌라인이 있는데, 여기 돌라인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족대 딱 대고. 오잉. 들어보겠습니다. 오! 피라미랑 검정 민물 망둑. 오잉? 오호. 얘는 검정 민물 망둑이 아닌데, 밀어 같네요, 밀어. 요거?
뭐 큰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생긴 돌인데? 들어오겠습니다. 오! 돌고기가 나왔습니다. 돌고기. 오, 팔팔하다, 팔팔해. 오, 돌고기. 오, 뭐야? 잠깐, 배스가 있어요, 배스. 여러분, 나 배스 봤어. 잡아야 돼. 기다려봐요, 형님들. 제가 배스 잡아볼게. 배스가. 아니, 이런 하천에 배스가 있다고? 개구리. 어, 내가 배스 봤는데. 등딱지가 딱 배스였어. 들어보겠습니다. 배스? 오! 피라미만 잡듯 걸렸네? 아, 나 분명 배스 본 것 같은데? 뭐가 있을라나? 오! 어, 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맞네, 이런 게. 가물치, 처음에 가물치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희한하게 납작한 녀석이 있습니다. 납작한 돌. 오! 오, 피라미. 피라미 한 마리. 오, 뭐야. 뭐, 큼지막한 게. 엄청 큰 게 여기 도망갔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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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튀냐? 오! 피라미랑 검정비밀망들. 야, 뭔가 큰 녀석이 졸로 도망가서 봤는데, 검정비밀망들, 개구리는 너무 가. 검정비밀망들이야, 피라미. 저건 뭐지? 어, 이걸로 물고기 잡나봐요. 궁금하다. 이거 저 물고기가 들어갔을까? 되게 궁금하네. 어, 저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구나. 1위. 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많이 잡았어요. 우차. 꽤 많이 잡았습니다. 일단 뭐, 어, 나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 피라미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검정 민물 망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최상위 포식자 같아요. 다른 건 안 보이네요. 이런 녀석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와, 크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 어, 이 녀석 이름을 모르겠어요. 항상 만나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돌고기 이런 것도 있고. 도망갔니? 돌고기들? 다? 아, 다 나갔나 보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돌고기들. 어, 이런 거. 어, 신기하네요. 일단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얘들아. 아, 여기 다 모여있구나. 그쵸. 조심히 가요. 안녕.
어, 잘 간다, 잘 간다. 잘 가, 얘들아. 안녕.